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오늘 반은혜입니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모레인 24일 시작하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총량은 134만 톤으로 해양 방류는 개시 시점으로부터 30년 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기시다 총리는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과학적 근거에 기초한 대응에 폭넓은 지역과 국가의 이해와 지지 표명이 이뤄졌다고 말했는데요. 어떤 국가가 이해하고 지지를 표명했다는 건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정치권의 신경전도 고조되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이게 한미협력의 새로운 시대냐며 총공세에 나섰고 여당인 국민의힘은 일단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환경단체 그린피스는 오염수 해양 방류는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초래할 것이라며 일본 정부의 무책임과 한국 정부의 방조가 낳은 합작품이라고 규탄했습니다. 8월 21일 화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차도 그렇고 가전도 바꿀 때가 됐는데 좋은 방법이 없을까? 있습니다. 이 모든 혜택을 KG 모빌리티에서 토레스 탄생 1주년 기념 특별한정 차량 구매 시 빔 프로젝터, 건조기, 식기세척기, 로봇 청소기 중 하나를 추가 증정. 그리고 선수율 없는 무이자 혜택도. 8월 토레스 구매의 최고의 기회. 지금 KG 모빌리티 전시장에서. 박은 아닙니다. 우리 나이엔 재산 물려주는 게 걱정이죠. 이럴 땐 상속을 내 뜻대로. 하나은행 리빙 트러스트. 10년 이상의 신탁 노하우, 전문가의 맞춤 상속 설계, 원금 손실에 유의하시고 투자 전 설명을 청취하세요. 하나 리빙 트러스트를 검색해보세요. 한 번에 합격! 해커스로 가자! 해커스 공무원 합격! 해커스 공인중개사 합격! 해커스 세무회계도 합격! 한 번에 합격! 해커스! 한 번에 합격! 해커스! 8월 21일 화요일 라디오 오늘입니다. 일부 생활 속 법률 문제를 쉽고 명쾌하게 풀어봅니다. 안영진의 쾌도 난법. 안영진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2부 이슈 오늘에서는 의성에서 펼쳐지는 산수실경 뮤지컬이죠. 박서생 공연이 모레부터 시작됐는데요. 잠시 후 극단맥 이정남 대표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이어서 최요한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한 주간의 시사 이슈를 알아보는 시간 최요한의 시사 따라잡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라디오 오늘 생방송 놓치신 분들은 유튜브로도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안영진의 쾌도 난법. 생활 속 어렵고 복잡한 법률 문제를 쉽고 재미있게 풀어보죠. 안영진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변호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안형진 변호사입니다. 최근 새만금 잼버리 문제 이후 새만금 공항, 항만, 갯벌 간척에 대해 비판적 여론이 있는데 오늘은 새만금의 시작부터 전반적으로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려고 합니다.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네. 그 잼버리 사태 이후에 보수 진보 언론을 막론하고 새만금 사업 자체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토파보는 흐름이 형성되고 있는데요. 새만금의 역사와 진행 경과를 보면은 우리나라 정치의 문제점을 엿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당초 시작이 이제 그 박정희 정부부터 됐는데요. 1960년대 말에 극심한 가뭄과 1970년대 초 세계적인 식량 파동이 있었는데, 이런 걸 좀 대비해보자. 그래서 1971년에 새만금 사업의 기원이죠. 옥서지구 농업개발 사업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네. 옥서지구란 게 그 서쪽에 이제 그 지역을 말하는 거죠. 그 평야가 많아서 네. 좀 더 간척을 하면 이제 옥토가 되지 않을까 이런 이제 기획을 했었는데 경제성 문제 등으로 추진되진 않았습니다. 이제 그래서 전두환 정부가 집권한 1980년대 초에 또 냉해로 인한 쌀 흉작 등이 큰 문제가 되었죠. 그래서 기존의 옥서지구 계획이 1986년 김제지구 간척지 농업개발 사업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재추진되었는데 또 여기서도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경제부처 장관들의 반대로 별다른 진척이 없었습니다. 두 정부에 걸쳐서 이제 경제성 문제로 아이디어 차원에서 머물렀던 건데요. 기획 차원에서. 네. 이후 이제 노태우 대통령이 민정당 후보로 대선에 나서면서 새만금 사업이 본격화되었습니다. 이게 참 드라마틱한데요. 네. 1987년 13대 대선을 엿새 앞둔 12월 10일이죠. 당시 민정당 노태우 후보가 전북 전주 유세에서 새만금 가척 사업을 선거 공약으로 정책적으로 채택합니다.
이게 왜 드라마틱하냐면은 네. 한 달 전까지만 해도 그 공약에 새만금을 넣을 생각이 후보도 당도 별로 없었다고 합니다. 아예 생각이 없었던 거네요. 예. 그렇죠. 전격적으로 그러니까 결단이죠. 네. 그래서 이제 이날 그 노태우 당시 후보가 유세해서 호남 지역 민심을 달래주고 표를 끌 선물이 필요하다 급조한 것이라고 하는 이제 이렇게 정설인데요. 네. 그러니까 결국 이제 박정희 전두환 정권에서 검토됐지만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이제 하지 않았던 것을 선거 전략 차원에서 급조했다는 그런 걸 좀 볼 수 있고요. 네. 그런데 이게 당선이 되니까 사람이 또 노태우 대통령이 사업 추진에 미온적이었습니다. 예산도 제대로 배정하지 않았는데요. 사실 그 실무적인 검토를 해보니까 이게 경제성이 없다 이런 보고가 많이 올라왔던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게 또 정치적으로 1991년 7월 16일 여야 영수회담에서 김대중 당시 야당이었죠. 신민주연합당 총재가 선거 공약인 만큼 뭐 새만금 사업 이행을 좀 요구했습니다. 노 대통령에게. 네. 그래서 그때에 이제 추경으로 200억 원 예산이 배정이 되었고 그해 11월 28일이죠. 이제 부안군 변산면 대항리에서 새만금 간척 종합 개발 사업의 착공식이 개최되었습니다. 그래서 91년 11월 28일에 이르러서야 이제 첫 사업을 뛰게 된 겁니다. 아, 91년에 시작이 된 이유가 바로 그런 정치적인 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던 거네요. 예, 예. 예. 그러면 그 뒤에도 사업이 중단되는 등 여러 변동이 있었는데 어떤가요? 예, 이게 좀, 이게 부침이 있었는데 이 사업이 진행되면서 좀 이게 절대로 이제 건드릴 수 없는 그런 사업이 돼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전북 지역에 주요에게 수건 사업으로 자리매김을 했기 때문인데요. 네. 이제 사업 목적이 또 다 바뀌어요. 왜냐하면 이게 설명드릴 건데 하여튼 그때그때마다 바뀌고 또 사업이 늦춰지거나 환경보전 요구 때문에 아예 중단되는 일도 발생하는데요. 일단은 노태우 정부에서는 새만금은 뭐 농업식량생산기지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량 농지 위주로 이제 간다. 이렇게 천명을 하고 가다가 네. 그 이후 정부에서는 또 시대적 요구에 따라서 새만금 사업의 목적을 변경했는데요. 김영삼 정부에서는 대중국 교두보, 김대중 정부는 환항의 경제권에 생산, 교역, 물류 전진 기지를 덧붙였습니다. 이게 근데 좀 덮어보면은 사실 처음부터 이게 쌀이 부족해서 시작한 사업이거든요. 네. 이게 만금이란 게 뭐의 줄임말이냐면 만경평야, 김제평야를 합쳐서 만금평야라 그랬는데 네. 그러한 어떤 옥토를 새만금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새만금이 된 거죠. 그런데 아시듯이 우리나라의 쌀이 2000년대 초반부터 남아돌기 시작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그건 하는데 이게 이걸 왜 해야 되는 이런 이제 목적이 상실돼버린 그런 측면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게 이것저것 막 이제 사업은 시작부터 지덕지 붙이기 시작했는데 결국은 이 노무현 정부가 집권하면서 새만금이 큰 변화를 맞게 됩니다. 새만금을 복합적으로 개발하겠다는 방침에 따라 당초엔 100% 농수단 개발 중심인데 이제는 72% 농지, 28% 비농지로 변화가 됐고요. 예. 이제 쌀이 뭐 필요하나 이런 걸 반영이 된 거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많이 바꾸지 못했고 그 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새만금 사업이 또 본격적으로 탄력을 받는데요. 이제 이명박 정부에서는 동북아 경제 중심주로 해보자 이렇게 또 모토를 걸면서 농지 비율을 당초에 3대 7이었는데 7대 3으로 바꿉니다. 농지가 3이 되었던 거죠. 네. 결국 당초 사업 목적이 계속 축소가 되고 새로운 사업들이 추가가 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2010년 4월 27일 날 33기로 방조제가 완공되기에 이릅니다. 그러면 이제 박근혜 정부는 어떻게 됐느냐? 또 이제 변경이 됩니다. 한중 경협단지 조성을 사업 목적으로 내세우게 됩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좀 더 체계적으로 좀 진행이 되는데 2013년 9월에 국토교통부 산하의 새만금 개발청을 만들어서 이제 관련 업무를 일원화합니다. 그래서 뭐 새만금 위원회도 발족하고 뭐 실천 계획도 확정하기 위해서 후속 작업 추진하는데. 근데 또 문재인 정부에서는 또 이게 좀 바뀝니다. 또 바뀌어요. 이게 좀 매 정권마다 색깔을 반영하는데요. 네. 당시 상황과. 그 당시 8% 수준인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30년까지 20%로 끌어올리는 재생에너지 3020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네. 그런데 이런 이제 재생에너지 이끌어갈 전진기지로 활용하게 된 계획을 또 세웁니다. 그러니까 정권마다 계속 이제 바뀌는 거죠. 네. 이게 사실 그만큼 좋고 분명하다면 일관되게 추진할 건데 목표가 자꾸 바뀐다는 건 그만큼 뚜렷한 목표가 없다는 방증이기도 한데요. 그만큼 새만금의 문제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새만금을 첨단산업 특화단지로 조성하자라고 해서 뭐 지난 7월에 새만금을
2차 전지 분야 국가 첨단 전략 산업 특화 잔디로 선정하고 또 하이퍼튜브라고 하죠. 부산과 서울을 20분 만에 이제 할 수 있는 진공관에서 기차가 움직이는 개념인데요. 그것을 이제 시험하는 사업도 역시 진행하자 이렇게 정권을 흘러오면서 계속 이제 색깔을 바꾸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아, 그렇다면 이번에도 이렇게 문제가 불거졌는데 새만금 지금 현재 어떤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을까요? 이게 일단 새만금 사업이 돈이 한 2050년까지 23조 원이 투자가 되고 409제곱킬로미터 땅을 새로 조성하는 사업인데요. 네. 현재 한 43% 진척되었다고 합니다. 이 크기는 대략 서울 면적이 605제곱킬로미터니까 요거에 한 3분의 2 정도 하겠죠. 그게 어마어마한 면적입니다. 예. 이제 문제는 지역 균형 발전을 이유로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은 새만금 공항을 진행해야 될지, 또 그 과정에서 천혜의 자원인 수락의 뻘을 메워야 할지, 또 이게 지금까지 한 40몇 프로 메웠는데 더 이상 메울 필요가 있을지 이 문제가 있는 거죠. 네. 예, 이게 정치적, 이 말씀드렸듯이 정치적인 계산에 따라 왔다 갔다 하면서 급히 추진되었고, 당초 목적은 농지 확보 목적이었는데, 2000년 초부터 쌀이 남아 돌게 되면서, 이거는 당초 목적을 할 필요가 없는 땅이 되어버린 거죠. 네. 더군다나 오히려 갯벌과 자연의 중요성이 점점 더 강조되고, 우리 시대엔 더욱더 그런데요. 지금 현실 상황을 보면, 탄소 중립 위해서 전 세계적으로 단거리 비행 노선도 금지하고 신규 공항 계획도 철회하고 있는데요. 또한 탄소 흡수원으로서 갯벌 가치가 조명을 받고 있어서 독일과 네덜란드 등은 갯벌 복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네. 더군다나 우리 정부도 지난 5월에 블루카본 추진 전략이라고 발표했는데 이제 해양생물과 갈대, 염생식물 그리고 이들 생명이 터전으로 삼는 갯벌 등 해양 생태계를 탄소 흡수원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힌 건데요.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역관측을 하는 게 국내적 국외에서 추세인데 새만금은 거꾸로 가고 있는 거죠. 그렇네요. 그러니까 개발도 예, 실체가 없었던 거고 경제효과도 예. 그러면 없는 거잖아요. 지금은 돈만 들어가는 거고. 그렇죠. 경제효과라는 게 결국 갯벌의 경제성이 점점 더 높아지면서 네. 힘들어지고 있는 거죠. 네. 이게 더욱이 지금 새만금 공항을 건설하기 위해서 매립해야 되는 수락의 벌이라고 하는데요. 네. 그 얼마나 좋았으면 수라란 말이 붙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아직 매립되지 않고 남아있는 만경수에게 마지막 갯벌이자 연안습지이자 전 세계 철새이동 경로 중 가장 많은 멸종위기종을 포함하고 있는 동아시아 대양주 철새이동의 경로의 핵심 기착지이며 국제적으로 중요한 철새 도래지인데요. 이런 자연적인 중요성이 있을 뿐더러 사실 새만금 신공항의 비용 대비 편익 빚이라 그러죠. 요즘 BC란 말이 많이 언급되는데 네. 0.478로 매우 낮습니다. BC가 1.0 이하면 하면 안 되는 건데요. 예. 아예 절반도 안 된다는 거라서 타당성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뭐 옆에 있는 광주나 무안공항도 매년 적자에 허덕이고 있고요. 그래서 이걸 쭉 보면요. 이게 사실 정치적으로 보면 이미 저질러놨는데 어떻게든 되는 쪽으로 하자 이런 논의가 많습니다. 우리 안동에도 저기 뭐죠 네. 컨벤션 센터라고 네. 일단 지어놓았는데 어떻게 하지라고 예산은 투입되죠 사람은 네. 안 오죠 그래서 걱정거리인 게 있는데 마찬가지인 네. 거죠. 그래서 뭐 이제라도 뭐 새만금을 지역 개발 사업이니 쭉 하자 이렇게 하기보다는 또는 정치권이 이해 때문에 하기보다는 좀 여론과 국민의 어떤 그런 평균적인 눈높이를 감안해서 좀 전면적으로 검토를 해서 방향성을 잡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게 뭐. 그 진보 보수를 통틀어서 나타나고 있다. 이런 네.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갯벌이라는 건 한번 망가지면 복원이 어려운 거잖아요. 사실 불가역적이죠.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는 네. 지금이라도 멈추는 게 가장 큰 이익이 되는 일이구나라는 생각이 네 드는데요. 그리고 정말 예, 누구를 위한 생각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누구를 위한 사업인지도 이제는 불투명한 것 같고요. 지금 당초에는 지역에서도 이게 되면 우리 지역이 살겠거니 했는데 네. 하고 나니까 갯벌이 없어져서 그걸 예. 생산 수산으로 삼던 지역 주민들의 일거리가 없어져 버린 거죠. 아, 그럼 더 어려워졌네요. 별거 없는 거예요. 예. 관광 자원도 없어지고 그러니까 네. 지역 내에서도 당초에는 하자 그랬다가 현재는 반론의 목소리도 많은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이번 기회에 여러분도 목소리를 한 목소리로 여러분의 생각을 잘 잡으시고 한 목소리로 모아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새만금 시작부터 전반적으로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안용진의 쾌도난법 안용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라디오는 1부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나에게 딱 맞는 대학. 나에게 꼭 맞춘 대학. 나만의 경쟁력을 원한다면 안동과학대학교로 오라. 시대에 딱 취업중심 실전학과. 학생의 꼭 현장중심 실무교육. 취업에 맞춤 내 꿈에 맞춤. 나의 드림핏 안동과학대학교. 안녕하세요. 전국민 안전캠페인 홍보대사 오나라입니다. 서두르다가 안전사고 겪은 분들 많죠? 그래서 빨리빨리 하기 전에 5초만 안전습관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에스컬레이터로 뛰어들기 전에 5초만 멈춘 후에 손잡이 꼭 잡고 타기. 슬금슬금 우회전하기 전에 5초만 확실히 멈추고 주의 살피기. 이륜차 타기 전에 5초만 헬멧 확인하고 출발하기. 빨리빨리 하기 전에 5초만 멈추면 모두의 안전이 계속됩니다. 다 함께 시작해볼까요? 나부터 5초만. 5초만, 5초만. 공익광고 협의회. 언제나 내 생각으로 행복해야 해요. 101 MBC 라디오. 라디오 오늘 2부 순서 이슈 오늘입니다. 의성 출신의 통신사 박소생의 이야기를 담은 작품이죠. 뮤지컬 박소생이 모레부터 의성에서 공연됩니다. 극단 맥 이정남 대표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모레부터 공연이 시작된다고요? 네네네. 네, 뮤지컬 박소생 어떤 작품일까요? 박서생이라는 인물은 그 경북 의성 출신으로 태평성대를 이룬 조선 세종 때 최초의 통신사로서 두 번에 걸쳐서 일본을 다녀온 인물로서 저희들 이번 작품에서는 비디오 프로젝션 매핑을 접목해서 산수실경 뮤지컬로 제작한 작품입니다. 산수실경 뮤지컬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함께 하시면 더 실감이 날 것 같은데요. 박서생이라는 인물은 어떤 인물일지 궁금하거든요. 네네. 어떤 인물일까요? 이 박서생이라는 인물은 경북 의성의 비안 출신으로 비안 박씨 5대손으로 추정이 됩니다. 태종 때 장원급제를 하고 세종 때 사원부 대사원, 성균관 대사성, 판안동대 도부를 지낸 인물이고요. 그래도 불행하게도 이 현재 박서생에 대한 기록들이 대부분 사라져 있고 세종실록 에 보면 통신사로 다녀왔다라는 그런 기록도만 약간 남아 있습니다. 네. 이 박서생은 고려말 충신 야한 길재의 제자가 되어서 초에 묻혀 살다가 서생의 권유로 관직에 나아가 세종의 총애를 받으면서 세종의 명을 받들어 최초로 일본을 다녀오게 됩니다. 그리고 일본을 다녀온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수차를 만들고 조선 농급을 진척시키고 백성들의 그 화폐 사용 그리고 조세개혁에 앞장선 인물이 바로 박선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백성들의 삶을 더 윤택하게 만들어준 분이라고 또 할 수 있겠네요. 네네네. 올해는 지난해 성황리에 맞은 뮤지컬 박소생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들었는데요. 어떤 점이 달라졌을까요? 네. 일단 지난해는 그 공연 대본이랑 그리고 음악, 비디오 매핑 영상을 통해서 작품의 어떤 논리성과 보편성에 주안점을 두었다면 올해 공연에는 무대를 조금 더 크게 하면서 당시에 화포라든지 화약을 사용했던 그런 어떤 전투 장면이 있었는데 네. 이번에 이제 폭죽을 사용해서 그런 전투 장면의 사실감을 좀 높이고 그리고 수차 발병에서 물대포를 활용해서 좀 더 생동감 있게 물을 사용하는 뭐 그런 장면들로 좀 가미를 했습니다. 그리고 피날레 장면에서는 하늘을 수놓는 불꽃놀이도 짧게 감상하실 수 있을 겁니다. 다양한 장치가 있기 때문에 관객분들께서 정말 즐겁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뮤지컬 박소생 올해 제작 연출하시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긴 부분이 있다면 어떤 점이 있을까요?
일단은 그 박수생 이야기를 스토리화하고 그리고 박수생에 대한 철학과 사상을 담은 내용들로 노랫말을 만들고 그리고 태평생들을 이룬 세종시대의 이야기로 사건이나 뭐 갈등의 요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이야기를 구성하는 데 조금 어려움이 있긴 했지만 네. 남녀노소 누가 봐도 재밌고 그리고 쉽게 이해되는 드라마가 가장 좋은 작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드라마의 완성도가 높아야 극적 효과와 극적 재미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 박서생은 드라마를 아주 재미있게 엮어주는 음악과 춤 그리고 장면들을 연결시켜주는 그 비디오 매핑 이런 어떤 영상에 공을 좀 많이 들인 것 같습니다. 음악과 춤 그리고 비디오 매핑 영상에 공을 많이 네. 들었다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뮤지컬 박서생에 출연하는 배우는 어떤 분들이 있을까요? 지금 현재 그 뮤지컬 전문 배우 한 40여 명이, 지금 현재 뮤지컬에 출연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박수생의 역을 맡은, 조유신이라는 배우는 지난해 MBC 그 1일 드라마, 비밀의 집에 양집사로 나온, 배우로서 지금 현재 이 작품에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활동한 김준현이라는 배우가 있습니다. 네. 이 배우는 주로 라이온킹, 뭐 에비타, 캐처, 뭐 진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 아이다 등 이런 작품들에서 주연으로만 주로 활동을 했고 우리나라의 뭐 지킬 앤 하이드, 레베카, 엑스칼리버, 삼총사 뭐 이런 주로 굵직굵직한 작품의 주연 배우로 활동을 하고 있고 그리고 다음 달 막을 올리는 뮤지컬 시얼로 홈즈에서 주연 배우로 출연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다양한 그 삼총사에 나오는 김형균, 심정환, 또 뭐 김경택, 김성은 등 다양한 이 배우들이 열연을 펼치고 있습니다. 와, 실력 있는 배우들이 또 함께 하고 있는데 지역민들도 배우로 뮤지컬에 출연하죠? 네네. 이번에는 지난해는 뭐 한 3명 정도가 출연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한 50여 명 정도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6월 중순경에 그 의성 거주민에 한해서 지역 배우 모집을 했고 거기에 이제 의성 합창단 30명 그리고 뭐 의성에 이제 전진 태권도 도장에서 20명 그리고 의성 국민 배우 2명 이렇게 해서 총 52명이 지금 현재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국민 배우 중에 한 명이 김연별 씨는 전국 노래자랑 의성편에서 대상을 받는 등 실력파 가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전문 연기 자리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중요한 역할들로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눈과 귀가 정말 즐거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야기 구성이 조금 어렵다, 만들 때 좀 그런 어려운 점이 있었다라고 하셨는데 뮤지컬 네. 박서생이 어떻게 무대 위에서 펼쳐질지 궁금하거든요. 간략하게 줄거리를 알 수 있을까요? 박서생의 어떤 그 철학과 사상들을 가르쳐준 야한 길재와의 어떤 관계, 그리고 박서생의 어떤 사랑 이야기, 그리고 박서생의 유배지 생활, 그리고 동문수학하던 친구 김숙자와의 만남, 그리고 세종시대 잦은 외국 해적들의 침입, 그리고 통신사로 간 일본의 여정, 그리고 귀국 후에 수차를 만드는 과정, 뭐 이런 것들을 총 틀어서 25곡의 뮤지컬 넘버에 담아서 춘가 노래로 100분간 서사시 형태로 담아내어서 눈과 귀가 즐겁게 이렇게 이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다양한 장면들을 여러분께서 만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실경 뮤지컬로 제작하면서 여러 가지 영상 기술을 도입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특별히 주목해봐야 할 장면을 꼽는다면 어떤 장면이 있을까요? 일단은 뭐 장면과 장면을 이어주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이제 그 비디오 프로젝션 매핑 기술이라는 것을 도입을 해서 무대 세트에 추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공연 첫 도입부부터 시작을 해서 뭐 한 3분 정도의 비디오 매핑 기술을 이제 선보이고 그리고 이제 그 조선과 일본의 어떤 궁궐을 상징하는 뭐 그런 장면들 그리고 1월도 대마도 정벌 조선통신사 행렬 뭐 일본의 풍경 등 뭐 이런 것들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영상들이 아마 좀 재밌게 볼 수 있는 그런 영상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이런 장면들 여러분께서 잘 보기 위해서 공연을 관람을 잘 해야 될 텐데요. 그 관객분들께서 지켜주셔야 할 부분이라든가 공연하러 가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거든요. 자세한 네네. 안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그 뮤지컬 박서생은 8월 24일부터 27일까지 매일 저녁 7시 30분
의성읍 구봉공원에서 펼쳐집니다. 뭐 별도 예약 없이도 현장에 오시면 무료로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공연장 입구에는 주차장이 마련되어 있고 뭐 관람하는 데 있어서 큰 불편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박수생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미리 그 인터넷을 통해서 사전 정보를 좀 검색해 보시고 관객을 하면 훨씬 작품을 감상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 100여 명의 배우들이 관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은 관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8월 24일부터 27일까지입니다. 매일 저녁 7시 30분 의성읍 구봉공원입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요. 뮤지컬 박서생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극단맥 이정남 대표 연결해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악동뮤지션이에요. 어른들 함께 할게요. 수하던 파란 바다 검게 물들고 구름 비바람 오가던 하얀 하늘 외색 물들고 마음속에 찾아 세수하던 파란 바다 그 깊이 묻힌 옛 온기를 받아본다 Too late get it out 어른들 세상 주위도 풀렸으면 해 얼었던 사랑이 이젠 주위로 흘렀으면 해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최원의 시사 따라잡기.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정상회의가 있었죠. 오늘은 한미일 정상회의와 관련해 최유한 시사평론가 연결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평론가님? 예, 반갑습니다. 최유한입니다. 네, 우선 먼저 여쭙고 싶은 게 보통 국가 간 정상회담을 하면 정상회담 성명서 같은 걸 채택하는데요. 이번에 채택한 예. 문건이 3건이나 되거든요. 어떤 것들인가요? 이번에 캠프 데이비드에서 3국 정상이 모여서 정상회담을 하고 나서 채택한 문건이 3개입니다. 말씀하셨던 대로 네. 캠프 데이비 원칙, 캠프 데이비 정신, 캠프 데이비 공약. 이거 3개씩이나 하는 걸 전 처음 봐요. 그러니까요. 일단 간략하게 평을 해드리자면은 일단 캠프 데이비 원칙을 보면 일종의 3국 협력의 지속력 있는 지침이 될 것이다. 이거 김태호 국가안보실 1차장이 언급했는데 네.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3국 내에 국내 정치 변화 상관없이 여기서 확인하고 합의한 협력을 지속하겠다. 그러니까 3국에서 뭐 정권이 바뀌고 정치 상황이 어떻게 되든 간에 계속 협력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네. 캠프 데이비 공약이라는 게 이게 조금 애매해요. 앞부분에는 공동의 이익과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위협에 대해 함께 대응한다. 뭐 이런 차원에서 얘기했는데 네. 뒷부분에는 하지만 이것이 의무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또 이걸 외교적 수사로 이제 조금 좀 현란한데 이 협의에 대한 공약은 국제법 또는 국내법 하에서 권리 또는 의무를 창설하는 것을 의도하지 않는다. 좀 복잡하죠. 그러니까요. 공약은 하되 조약 동맹은 아니라는 거예요. 협력은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요. 네. 그리고 캠프 데이비 정신은 이게 22여 개 문단으로 정리되어 있는데 앞쪽은 뭐 일종 뭐 비전, 정신 뭐 이렇게 담았는데 여기서의 핵심은 모든 영역과 인도태평양 지역과 그 너머에 걸쳐 3국협력을 확대한다. 이게 핵심입니다. 네. 그래서 이어지는 것이 한미동맹, 미일동맹 간 전략적 공조를 강화하고 3국 안보협력을 새로운 수준으로 끌어올린다. 이 네 번째 문단으로 이어지는데 여기에 이 정신에 따르면은 협력해야 할 이슈는 모든 영역으로 만든 거고 지리적 공간은 한반도를 넘어서 인도태평양 지역을 넘어서 전 세계로 확장된 것이다. 대단히 커다란 부분에서 한미일 3국이 이번에 협의를 하고 온 겁니다. 네, 정말 캠프 데이비드의 원칙, 공약, 정신을 잘 정리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캠프 데이비드 공약 부분에서 마지막 부분, 이것은 의무가 아니다. 이 부분 어떤 의미인가요? 이게 공약법을 잘 분석해보면요. 앞문단하고 뒷문단이 서로 충돌하게, 물과 기름처럼 충돌하게 돼 있거든요. 네. 이게 잘 보면요. 자, 앞부분 보면 3국 정상은 우리 공동의 이익과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무슨 지역적 도발이나 도전이나 북핵 위협 같은 거예요. 이거를 서로 대응을 조율하기 위해서 각국 정부가 이 3자 차원에서 서로 신속하게 협의하도록 한다. 그걸 공약한다, 약속한다라는 거예요. 네. 이걸 위해서 정보 공유하고 메시지를 동조와 같이 내고 대응 조치를 조율한다. 이렇게 조치까지 들어갑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이게 법적 논란이 발생합니다. 어떤 법적 논란이요? 이게 우리나라나 뭐 외국이나 마찬가지, 네. 미국, 일본도 마찬가지인데 어떤 나라든 상대방 국가하고 우리나라 외국하고 이렇게 외교적 행위로 의무 뭐뭘 해야만 한다는 의무 조항이 발생하게 되면요. 이건 국내의 의회라든지 비준 절차라든지 적어도 국내 공론화 작업이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돼요. 네. 근데 미국이나 일본도 안 그랬거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예. 그 법적 논란이 되기 때문에 그 뒷문단은 그런데 이건 의무가 아니야. 이렇게 정리한 거예요. 이 협약에 의한 공약은 국제법 또는 국내법 하에서 권리 또는 의무를 창설하지 않는, 창설하는 것을 의도하지 않는다. 쉽게 말씀드리면 공약은 하되 예. 이 주권을 초월하거나 또는 주권을 침해하지 않는 정무적인
정치적인 선언이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조약동맹은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럼 누군가가 이렇게 아니 그거 집단 안보하냐 집단 방위조약인 동맹 이렇게 물으면 그건 아니야 이렇게 답을 할 수 있는 구멍이 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네. 이게 3국 정상회담을 통해서 나온 문건의 방향은 굉장히 강력한 제도화입니다. 굉장히 확장된 이 지리적 영역 범위 아까 인도태평양을 네. 넘어간다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의문은 아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결과 문서 내용만 봐서는 제가 해석하는 게 맞아요. 그리고 또 실제로 세 분 정상이 모인 자리에서 어떤 내용의 말씀을 나눈지는 정확히 잘 모르겠지만요. 일본의 네. 과거사에 대한 사과라나 언급 이런 거는 안 보이거든요. 이게 이제 캠프 데이비 정신 문서에 보면 이런 대목이 나와요. 바이든 대통령은 한일 관계를 변화시킨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용기 있는 리더십을 평가하였다. 새롭게 다져진 우정위원회와 함께 철통같은 한미동맹, 미일동맹,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돼 있어요. 네. 바이든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한일 관계를 개선시킨 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평가하고 칭찬하는 대목이에요. 이거 거꾸로 다시 돌려보면은 과거사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언급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한편을 생각해보면 만약에 과거사에 대해서 문서에 특징 지어서 언급을 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은 이 문서 자체가 미래에 무엇을 한다라고 지칭하고 있기 때문에 미래 동력이 약화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왜? 한국민의 현재 일본에 대한 대일 정서가 아직 비판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윤석열 정권이 대일본 정책에 대한 지지 기반이 강하다고 볼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문서에 넣는 것은 부담스럽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바이든 대통령이 두 사람을 칭찬하는 거 하자. 이렇게 한 걸로 저는 합리적으로 추론을 해요. 아, 두 사람을 칭찬한 걸로 간접적으로 언급한 거다. 예, 예. 네. 그리고 또 조금 논란이 될 수 있는 것이 캠프 데이빗 정신 문서에 보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단어가 보이는데 예. 외교 문서에서 한반도 비핵화는 있지만 북한의 비핵화는 없었잖아요. 맞습니다. 저도 처음 봤어요. 예. 이게 미국과 일본 외교 문서에 북한의 그러니까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단어가 등장한 이게 처음이에요. 네. 미국이 2003년 1차 6자 회담에서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 핵이라고 해서 그때 CVID 원칙이라고 북한에 요구를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는 한반도가 아니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요구한 겁니다. 여기에 대한 해석이 많아요. 그런데 이 북한의 비핵화 문단이 나오기 이 바로 위임 문단을 보면 이런 글이 있어요. 최근 우리가 목격한 남중국해에서의 중화인민공화국에 의한 불법적 해상 영유권 주장을 뒷받침하는 위험하고 공격적인 행동과 관련해서 우리 3국은 뭐 각국 대회 발표한 입장을 상기하면서 어떠한 일방적 협상 현상 변경 시도에도 강하게 반대한다. 즉 현재의 중국이 대만을 위협한다든지 남중국해에서의 어떠한 행동을 하는 것에 우리는 반대한다. 이렇게 성명서에 남중국해와 중화인민공화국에 대해서 콕 찍어 나오는 것은 네. 적어도 대한민국이 포함된 성명에 나오는 것은 정말로 대단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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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례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중국해에 대해서 기존 대한민국 정부 입장은 국제법의 근거에서 이 지역의 항해의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라는 정도의 국제기구와 입장을 똑같이 취했었어요. 네. 예전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심지어는 윤석열 정부 초기까지도 그랬어요. 네. 왜냐하면 여기가 굉장히 예민하고 지정학적으로 분쟁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에 말려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차원에서 그렇게 했는데 지금 양안 관계에 대해서 그저 평화 안정에 도모돼야 한다는 중립적인 표현을 했는데 대놓고 중국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정책 대놓고 비난하고 반대한다는 목소리를 같이 낸 겁니다. 일본하고 미국이 낼 때 대한민국도 같이 낸 거예요. 그러면은 대한민국이 대놓고 우리 중국을 비난하네? 중국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여기서 우리로서는 외교적 비용이 발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단어와 지금 그거를 미국과 일본이 수용한 것처럼
그래서 미국이 주장한 남중국해에서 중화인민공화국에 이렇게 블라블라 하는 것을 적나라한 표현을 우리가 수용한 대가로 보이는 거예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이 단어와 이 남중국해에서의 중화인민공화국의 행위, 여기에 대해서 서로 기브 앤 테이크가 이루어진 거 아니냐. 비공식 협상으로 테이블링이라고 하는데 네. 서로 맞바꾼 거 아니냐라고 저 역시 여기서는 합리적으로 추론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그러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남중국의 불법 영유권 요것을 우리가 서로 주고받았다. 그러면은 자동적으로 만약에 남중국해에서 무력 분쟁이 발생하면 우리가 자동적으로 개입을 해야 된다, 개입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될까요? 그런데 그 뒤에 공약에 그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는 주권을 초월하지 않는다. 주권을 초월하지 않는다라는 안전적 장치를 넣어둔 거예요. 그래서 네. 그래서 꼭 그렇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화려하게 공약을 만든 사람들이 특히 윤석열 정권 사람들이 생각 곰곰이 살펴보면 여기서 협의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아, 네.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확하게 얘기할 수 이거는 국내 만약에 그렇게 되면 이거는 그 우리 주권에 대해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준해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것이고요. 네. 그런데 걱정되는 것이 뭐냐면은 전체적으로 여기 군사훈련이란 부분 표현이 굉장히 세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오늘 우리 3국은 우리의 조율된 역량과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3자훈련을 연단위로 훈련 명칭을 부여하여 다 영역에서 정례 실시하고자 함을 발표한다. 지금 국가 간의 우호적인 사이에서는 군사훈련을 하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네. 다 합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대한민국 군은 동맹인 미군하고 연합훈련, 지금 일제히 네. 훈련 들어갔잖아요. 네. 정기적이고 훈련 명칭을 부여해서 다영역에서 지금 실시를 했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네. 이제 일본까지 포함해서 3국이 연단위로 훈련 명칭을 부여해서 다영역에서 정례적으로 실시한다? 그럼 이전에 있었던 미국과 하고만 하던 훈련하던 상황과는 다른 상황이 도래할 수 있다라는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 앞부분에 말씀드렸던 주권을 초월하지 할 수는 없다라고 일단 그 빠져나갈 구멍은 만들어놨는데 군사훈련 부분 딱 들어가면은 숨이 탁 막혀요. 그리고 언론에서 그렇게 쓰던데 준동맹이란 단어요. 그 준동맹이란 단어는 그런 용어는 없어요. 네. 동맹이면 동맹이고 동맹 아니면 동맹 아니지 준동맹이란 단어는 없어요. 동맹은 법적 조항이기 때문에 동맹이라고 쓰는 거지만 준동맹이라는 건 없어요. 그런데 지금 방향성은 전혀 아니 방향성은 어떻게 되냐면 한미일 군사 동맹 쪽으로 가는 거 아니냐. 네. 그렇게 우려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그 군사 훈련까지 진행한다 이 부분이 사실 이번 캠프 데이비드 정신 문건의 핵심 고갱이 원래 하고 싶은 말이 바로 여기 있는 거 아니냐 군사 훈련에 있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미일 군사 동맹이 핵심이 아니냐 이렇게까지 정리를 해주셨는데 캠프 네. 데이비드 성명서에 납북자라는 단어도 보이거든요. 예. 이 단어가 포함된 것도 그러면 일본과 한국이 서로 주고받기 식인가요? 그러니까 흔히들 납북자라고 하면 일본인 납북자 이야기를 많이 했잖아요. 네. 일본인 납북자에 대한 대한민국 입장은 지금까지 그래 일본인을 북이 납치해가면 안 되지. 납북한 거에 대해서 반대해. 그래서 일본의 입장을 지지한다. 근데 지지는 지지하는 대로 하고 비핵화는 비핵화다. 납북 문제는 납북 문제다. 별개의 문제다. 지금까지 이렇게 이야기해왔거든요. 네. 왜냐? 우리에게 있어서는 한반도 비핵화 이런 여러 프로세스가 더 중요하다. 네. 그 때문인데 지금 이런 식으로 성명서에 언급된다라는 것은 결국 한반도 비핵화 문제하고 일본인 납북자 문제 서로 표현을 수용한 것으로 이해가 되잖아요. 그런데요. 그럼 결국 비핵화 문제하고 납북자 문제는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만 같은 서열로 정리된 거 아니냐.
이런 생각까지 예, 저 개인은 했습니다. 네. 같은 서열로 납북자 문제와 비핵화 문제가 정리된 게 아니냐까지 정리를 해 주셨어요. 기부 앤테이크 한 거 아니냐라는 네. 생각이 드는 거죠. 네. 그러면 커다란 목표 차원에서 이쯤에서 좀 따져봐야 되는데 궁극적인 이 3자 정상회담의 목표는 무엇이라고 볼 수 있을지 간략하게 정리해 주시겠어요? 그게 문제예요. 그래, 윤석열 정권이 한미일 안보협력을 이전보다 더 치밀하고 긴밀하게 하면 무엇이 어떻게 왜 좋은지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 그냥 좋은 거야 밖에 안 기억이 안 남아요. 무엇이 어떻게 왜 좋은지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만약에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에 있어서 일본의 개입 정도가 우리에게 불편을 준다? 라고 한다면은 어떡하나. 이 질문에 답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이번 회담을 통해 우리 외교와 국익이 상당히 기조를 바꿨거든요. 네. 근데 그게 왜 어떻게 좋은지 이야기해줬으면 좋겠어요. 그 대답이 안 나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미국과 중국이 패권 경쟁을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편에 확실하게 붙는 게 이익이다. 그렇게 생각하는지 답해줬으면 좋겠는데 다들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세상에는 그런 외교는 없어요. 네. 모든 나라는 정조의 차이가 있지 자기 나라 입장에 따라서 의미 있게 실리 찾는 외교를 하죠. 네. 가치를 내세우는 외교는 세상에 없습니다. 말로는 이야기할 수 있죠. 네. 실익이 없어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거는 이명박 박근혜 보수 정부도 가치를 우선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네. 한중 전략적 동반자 협력관계 내세운 건 보수 정부라 불리는 이명박 정부부터 있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모든 외교는 이어달리기로 가야 된다. 앞 정부가 달렸던 그 경로를 이탈하기보다 그 경로로 나라가 이어져 왔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이어달리기 하면 된다. 무엇에 맞춰서? 국익, 신뢰에 맞춰서. 그 어떤 나라도 가치를 앞세우지는 않습니다. 말로는 이야기할 수 있지만. 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이번 한미일 3국 정상회의를 통해서 우리가 국익이라는 거, 신뢰라는 것을 무엇을 얻는지, 어떻게 얻는지, 왜 얻을 수 있는지 누군가 책임 있는 분이 나서서 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전 여기서 이 세 가지 문건을 다 찾으면서 우리 대한민국에 무엇이 구체적으로 좋은지, 네. 왜 얻는지, 무엇을 얻는지 저는 유감스럽습니다. 찾지 못했습니다. 어떤 정부도 국익을 기준으로 외교 활동을 한다라는 이야기가 꽤 와닿고요. 정말 무엇을 얻는지 어떻게 얻는지 왜 얻을 수 있는지 답해 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일까요?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최유한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